방송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또 세션 타임즈. 그죠. 네,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맥텐의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인데요. 그죠. 이거 저희가 기타면서 이제 병호쌤과 은총씨 같이 셋이서 저희가 리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들고 계시던 모델이 바로 저 모델입니다. 코스믹 제이드 색상. 진짜 예뻐요. 우주적 그린이죠. 네, 네. 제가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즘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그 요즘 트렌드 컬러가 그린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하여튼 되게 예쁘고 이게 물론 아무래도 당연히 흰색, 검정색, 선버스가 인기 제일 많겠지만 그래도 되게 부담 없는 컬러고 되게 이뻐요. 막상 그렇습니다. 정말 예뻐요. 그때 은총 씨가 들고 있었던 거는 파란색 그 그라데이션이 있었던 모델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모델이 사실 저는 색상으로는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 모델로 리뷰를 해볼 거고 지금 버즈비 사이트 상에는 지금 그때 은총 씨가 했었던 그 색상이 그 대표 색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블레어 블루 퍼페로고요. 그쵸? 지금 코스믹 제이드 같은 경우에 메이플 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곧 할인 행사가 들어갈 예정이라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좀 낮은 판매가에 여러분들이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노리셔서 그때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사가세요. 네, 좋습니다. 그 사실 이 기타의 별명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멕시칸 울트라.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울트라가 좀 세션 기타 성향으로 이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플레이어 플러스도 사실은 개량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녹음용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그래서 옛날에는 솔직히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뭐 별명이긴 한데 없는 자의 울트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가격 자체가 없는 자의 울트라라고 하기에는 이미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영역으로 이미 가격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자체가 워딩이 되게 어불성설이 됐고 지금 그냥 멕시칸 울트라 좀 더 가성비 좋은 울트라 같은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향 자체는 그 울트라와 상당히 비슷하다. 지금 보면은 이 사실 울트라라는 그 모델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레코딩용으로 클린톤의 레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레인지가 굉장히 좋고 우리가 클린의 왕이라고 그쵸, 했죠. 클린의 왕이라고 했었죠. 그 대신에 이제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 게인, 하이게인의 부족함이 약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더 범용성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건 오히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더 전반적인 그러니까 클린과 게인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범용성은 더 크다. 많이 높죠. 그렇죠. 클린만 놓고 보자면 울트라가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메리칸 이 아닌 이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 험싱싱이 클린의 베리에이션도 되게 좋고 그리고 하이게인도 부족하지 않게 나온다. 맞아요. 물론 전체적인 이제 그 사운드의 오버롤적인 퀄리티가 이거보단 당연히 살짝 낮은 그레이드에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우르는 레인지는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 이런 그 어떤 매력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그런 것들을 레코딩적으로 좀 살려고 했고 쿼드에다가 한 번도 이걸 쿼드로 해가지고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네, 쿼드로 해서 세션 타임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는 뭐랑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 자체에 탐구해 보는 거죠. 우리가 좀 그 영역을 포텐을 하이게인은 또 얼마까지 나올 것인가 클린의 베리에이션 어떻게 되나 이거를 쿼드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어 타임즈에서 당연히 수많은 리뷰를 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이 있지만 우리가 레코딩 타임을 진행하면서 얘는 레코딩 했을 때 이런 힘을 발휘하고 이 아이의 능력이 여기까지였네라고 재해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초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게인에 대한 레인지가 더 넓을 수밖에 없겠고요. 포텐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픽업은 이제 미들과 네 개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스텝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플레이어 플러스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바로 세션 타임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쉬운 거는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기어 타임즈 가셔서 기본 리뷰 먼저 보시고요. 네. 일단 그 사운드를 들어가기 전에 아니 이게 어디 봐서 200만 원짜리 기타로 보여? 그러니까요. 더 비싸 보입니다, 확실히. 실제로 그리고 이게 지금 맥펜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US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예전에 맥펜 치면 물론 너무 옛날 얘기예요. 너무 옛날 얘기. 예전에 맥펜 치면 아 좀 약간 좀 아쉽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요즘 맥펜을 치면 그냥 USA 정말 좋은 기타 치는 느낌. 정말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죠. 네. 옛날에 맥펜이 100만 원 언더이던 시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퀄리티가 차원이 다르죠. 됐습니다.
하이 조금만 빼볼게요. 어우 좋다 좋다. 자글자글 좋다. 제가 살짝 자글하게 게인을 좀 땡겨놨거든요. 아 좋아요. 진짜 아니 뭐 이거 봐. 톤 베리에이션이 너무 좋아요. 어. 지금 같은 톤에서 픽업 셀렉터만 바꾸고 볼륨도 안 만졌는데 그렇죠? 요 정도 나옵니다. 이게 훌륭하죠. 좋아요. 자 일단은 딜레이는 잠시 네 빼놓고 네 한번 이제 녹음해 볼게요. 네. 좋아요. 진짜 멕시칸 울트라라는 별명 정말 잘 졌어. 아니 이게 톤이 그러니까 이 클린 톤에서의 베리에이션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 돈을 지불하면 예전에는 사실 아쉬웠잖아요. 다 기타들이 녹음하기도 그쵸. 애매하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곧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식. 좋죠. 네. 뮤트기타 한번 가볼게요. 싱글로 좋다 좋다. 자 여기서 제가 앰프에서 게인을 살짝 올려볼게요. 네. 그래서 좋아 그렇지. 어 예스 좋다 좋아. 네 가볼게요. 진짜 클린톤 베리에이션 뭐 너무 좋죠. 같은 톤에서 진짜 픽업 셀렉터 바꾸고 앰프 살짝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이게인 좀 땡겨볼까요? 아니 뭐 좀 더 해보죠. 네 좀 더 해보죠. 한 김에 제가 지금 진짜,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얘 하나 비우고 네. 여기다 모듈레이션 하나.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쿼드 너무 편하다. 아, 쿼드 너무 좋아. 네, 진짜 새삼 쿼드가 너무 좋다. 어, 난 쿼드가 너무 좋아. 어, 좋아 좋아. 이거를 가봅시다. 기가 막히? 기가 막히? 진짜 같은 톤 하나로 진짜 사골 우려내네요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좋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톤을 체인지를 안 하고 기본 톤 그대로 놓고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좀 드라이브 백킹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해봐야죠. 아 기대가 됩니다. 하이게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드라이브 백킹을 해야죠. 네 저거 코러스 날리고 페이저 날리고 오 가볼까요?
시원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합니다. 프레젠스 조금만 더 줘볼게요. 네. 가볼까요? 바로 네 하나 더 저기 라이트 더블링 일단 녹음하고 밸런스 조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 그 아직 그 어떤 내가 음악적으로나 현업에서 뭔가 이 음악적 행위를 해서 아직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 아직은 못 돼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건 어디로 지금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이 처음부터 괜히 무리해서 장비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인우 형이 늘 말하는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그 악기에 대해서 최대한 맥스로 그쵸. 막 해보다가 부족하면 그때 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하나의 악기를 사고를 우려내듯이 진짜 끝까지 써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을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얘는 사고를 다 우려내도 나중에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네, 충분히 다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악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죠. 우리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예전처럼 제일 좋은 것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맞아. 우리 때는 너무 그게 없었어. 그렇게 제일 좋은 걸 사야만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 그 차이가 많이 없어졌네요, 진짜. 그리고 괜히 또 눈치 보이잖아. 괜히. 맞아요. 좀 후진 거 가져가면은, 애가 와. 뭐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형편이 안 좋아서 좋은 거 못 샀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그러니까 바퀴 딱 좋은 그런 느낌이라. 가볼게요. 네. 네, 어거지 아밍 좋아요. 멋있습니다. 상남자의 아니, 아밍. 그냥 되잖아요. 손을 그러니까 들이받았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막 기타를, 아, 물론 그건 있죠. 기타를 막 꼭 무조건 좋은 걸 써야 된다. 쓰고 싶지. 좋은 걸 쓰고 싶은데 거기에 집착을 해서 중요한 걸 놓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인우 형이랑 저랑 지금 같은 생각일 건데 만약에 뭐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현 시점에서 둘 다 이제 뭐 20살, 22살이 됐다 치자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 산다고 이런 거 사서 그쵸 좀 더 실용주의적으로 USA 막 커스텀샵 이런 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막 최대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차라리 내가 사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사실 딱히 뭐 필요는 없는데 막 그런 거 있지 막 뭐 팬더 MBS 57 하나 막 뭐 그래서 막 녹음할 때 좀 쓰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깁슨 레스폴 오구 히스토릭 차라리 돈 잘 벌어서 뭐 어떤 그런 느낌의 감성적인 그걸 있지만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더 효율을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만족이냐 타인의 만족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성리냐에 따라서 보자면은 저는 이제 한 기타 값이랑 이 이펙터 값이랑 합쳐가지고 한 돈천 되면은 저는 절반 이상이 자기 만족이라고 봐요. 맞아요. 타인 만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요즘 나오는 걸로 봤을 때 한 400만원 300에서 400 정도면 타인 만족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악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이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쪼아서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무조건 비싸고 제일 좋은 걸 사야지만 현업에서 뛸 수 있다라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요즘 세대에는 좀안 맞는 이야기다. 뭐 구시대적인 좋은 게 너무 발상이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볼게요. 네. 자, 이번에 솔로 빼고 네, 한번 솔로 빼고 들어볼게요. 기타네. 야, 진짜. 자, 이번에는 기타만 싹을 들어볼게요. 네. 야, 좋습니다. 울트라 진짜 그냥 다 되지 않아? 멕시칸 울트라라는 별명 정말 잘 졌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또 쿼드로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흔히 속칭 멕시칸 울트라로 불리는 이 모델, 왜 그렇게 불리는지 우리가 또 오늘 사골까지 쭉쭉 뽑아봤습니다. 네네네. 사실 오늘은 이 쿼드에 엄청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맞아요. 그 덕도 있긴 있었겠지만, 쿼드 덕에 진짜 이 악기에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저희가 쫙쫙 한 방울까지 땡겨 맞아요. 쓴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충분히 정말 이 레인지에 있어서는 하이게인에서부터 이 클린톤의 다양한 베리에이션까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타였고요. 다시 한번 새삼 레코딩용으로 아주 좋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갑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악기가 생각보다 좋은 악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뭔가 아 사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것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조금 더 활용해 보시는 거, 그걸 좀더 해보시고, 그리고 그걸 바닥까지 쓰신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를, 단계적인 업그레이드를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돈이 있더라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말이네요. 네. 돈이 있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 잘 하시길 권유합니다. 네, 마무리 네. 해주시죠. 박우선 미션의 양산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Times.